여기는 평양 김일성 광장입니다. 지금 조선노동당 창건 70도를 맞아 열병식이 열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70주년 노동당 창건의 역사는 이 주체 사회주의가 건설된 전 역사적인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했던 조선노동당의 70도를 기념하는 북녘동포들의 마음은 모두 다 만나면은 명절을 축하합니다 라는 인사로부터 시작되었고, 지금 현장에는 해외 동포들, 외국인 사절단들, 여기 북쪽 국내 동포들 수만 군중이 모여 있습니다. 이제 곧 열병식이 시작되는 이 현장에서 민족통신과 민족TV에서 현장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열병장 현장의 분위기는 참 대단합니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의 그 이 취재진들이 와서 180명, 국내 기자에서 한 2, 300명이 아주 꽉 차서 사진을 찍을 틈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그 세계의 이목을 지금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 양쪽에 써 있는 그 이 배너라고 할 거예요. 그 구호는 최후 승리, 백전 백승, 선군 정치의 위대한 승리, 위대한 김정은 동지 당 중앙위원회를 목숨 걸고 사수하라 등의 이런 배너들이 양벽 뒷면에 이렇게 붉은 천에 쓰여 있습니다. 또 백두산 대군, 또 백전백승의 불패의당 조선노동당 만세, 그 다음에 일심단결 등등의 이런 구호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온 나라 전체 가운데와 지나다.
성들, 오늘 우리는 이자의 강 군주와 관련해서 동영상 상자 등록이 깔린 이불의 등록을 마비하였습니다. 10월 10일은 우리 동파인들에게 해서 자기운명을 세우시고 진정한 공명의 세계를 역적 성공의 세계를 공부하는 이익은 혁명적 명절입니다. 오늘의 중대한 연주시와 공동시기는 이 땅이 당장 70년간 군대와 인물을 연구하여 저같이 하여 희망과 인형을 한꺼번씩 보여줄 것이며 어느 나라의 미래의 국경적 강렬한 미래로 경제롭게 생신으로 변화하는 정말 우리의 지금 특성을 안사에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시 전에 그 축포가 터졌고 그 다음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연설 한 25분 되는 그 이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순간 중요한 대목에는 모인 그 수많은 청중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특히 외국인 사절들, 국내 동포들, 해외 동포들, 각제 동포들이 자리를 꽉 메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제 그 연설 중에는 이제 이 북쪽의 군인이나 인민이나 청년 각계각층에 이제 고맙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이 당이라고 하는 힘은 인민의 힘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와 함께 해외 동포들과 외국의 벗들에게 감사한다는 그런 그 연설문 내용이 있어서 박수를 또 많이 치는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여러 그 연설 내용 중에서 이제 의미 있는 것은 조선 노동당이라고 하는 것은 인민의 당이고 또 지도자와 인민들이 사랑과 믿음으로 이렇게 뭉쳐진 또 1926년 터드 제국주의 동맹, 타도 제국주의 동맹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이 아마 14살 때 조직한 그러한 그 일제시대 때 당인데 그것이 뿌리가 돼서 1945년 10월 10일 공식으로 당이 창건되는데 여기 당 마크가 많이 보입니다. 여기서 그 당 마크에 그 가운데는 부시고 왼쪽인 망치 오른쪽인 낫 이렇게 해서 그 붉은 천에 그런 그 노란 깃발이 보입니다. 그것은 이제 망치는 노동자를 의미하고 또 오른쪽에 낫은 이 농민 그 다음에 가운데 붓은 지식인 이렇게 의미에서 이러한 삼자가 뭉쳐서 나라를 이뤄야 된다 이런 뜻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러한 그 연설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인민군 그 높은 분들의 호령에 의해서 이제 열병식이 시작됩니다. 그러한 그 이 열병식 가운데는 그 예년에 이제 보았던 이제 이러한 그 모습들도 있지만 금년 2015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은 조금 다른
1975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은 조금 다른 때보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분위기가 어린 소년으로부터 청년 학생, 그 다음에 군인, 인민군도 있지만 적위대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이제 그 예비군식으로 남쪽으로 말하는 그런 군을 이루어서 그 모든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이런 모습들이었고 이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번에 그 전체의 그 구호들이나 이런 거 보면 청년 중시 사상, 청년들을 후비대를 튼튼히 꾸리자는 이런 메시지가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됩니다. 보통 그 지금 이제 막 대열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데는 여러 가지 모습들도 있지만 특별히 이제 저희 해외 동포들로 관심이 있었던 것은 이제 조국 통일에 관한 그 이 자동차 크게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해외 동포들만은 또 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시작되면서 그다음에 그 하늘로 날아오는 그 이 비행기가 색색 칼라를 아주 그냥 재미있게 그려가지고 편대를 이루어서 이렇게 날아가고 그 다음에 조선노동 당기를 상징하는 그런 그 무늬로 해가지고 또 하늘로 날아가고 이것이 당창된 70돌이라고 그래가지고 71이라고 하는 숫자를 하늘에다가 그려놓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열병식의 이제 이 여러 그 순서들 중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게 보는 건 이 무력 자위력이 어떻게 되나 무기 탱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이렇게 지나갈 때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데 제가 발견한 거는 보통 그 탱크 앞에 또한 그 이 미사일을 실은 그 이 자동차 앞에 그 전에 보이던 그 구호가 바뀐 것이 눈에 띕니다. 이렇게 쓰여 있군요. 지금 자세히 보니까. 조선 인민의 철천지 원수인, 여기 조그만 작은 글씨 쓰고, 그 다음에 큰 글씨로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 이런 그 구호가, 전 구호보다 좀 강한 구호가 제기가 됐고, 그 다음에 주체포라든지, 심지어는 그 대륙간 탄도 로켓 부대가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도 보이고, 그 다음에 전에 제가 보지 못하던 것 중에서 하니까 핵배낭을 짊어지고 가는 이런 그 모습이 처음 보였습니다. 지금 그 구호들 중에 또 그 여러 가지 구호들이 있는데 여기서 지나가면서 저도 같이 감상을 하면서 지금 중계마다 이제 소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상당히 바쁩니다. 지금. 너무나 여러 가지 그 장면들이 화려하고 또 이 구경거리가 되기 때문에 뭐 기자들도 취재하면서 지금 너구리 잃고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량의 시민들도 이걸 지금 본다고 관계자가 이제 소개를 해주는데 특히
뭐 여기 방사포라든지 그다음에 탱크라든지 특정 그 무기들이 지나가는데 저는 그 무기 이름을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체포라고 쓰는 것도 지나가고 그다음에 소총 뭐 할 것 없이 대포 등등 여러 개가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가장 그 마지막에 지나가는 것이 이 16축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바퀴가 한쪽에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가 있고 양쪽 여덟 개는 16축이 되는데 이걸 아마 지난번에도 과시가 됐는데 화성 13호라고 그때 명명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차가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크게 막 치네요. 아마 그 화성 13호도 아마 2년 전 그 시위에서 이렇게 선거였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에 많은 내부적으로 그 무기 체계가 업그레이드라고 그럴까? 좀 많이 발전했다 이런 이야기를 관계자들이 좀 귀띔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축제와 함께 마지막에 축포라고 그러나요? 그 축포가 막 터지면서 이 하늘에 정말 그 아름다운 이 화풍을 그리는 것과 이제 그 전체가 이제 그 꽃다발을 들고 사는 화려한 화면들이 지금 펼쳐져서 마지막 피날에는 축포를 팍팍 터뜨리는데 아름다운 그런 그 모습들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작해서 5시 30분 무려 2시간 30분 동안 지금 막 끝났습니다. 오늘의 여러 가지 축제는 어린 소년들로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에서 마치 열병식이 축제를 이루는 정말 하나의 화원을 이루는 그러한 아름다운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해외 동포들, 외국 손님들 많은 분들이 오셨고 특별히 김정은 원수님께서 그 중국의 부주석하고 정다운 대화를 나누면서 지나가는 그 인민들의 환영을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기뻐하는 오늘 모든 것이 기쁨의 축제였던 것 같습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 앞에서 민족통신 노길남입니다.